매부리코와 히오진코. 매부리코란 말 그대로 메이블을 닮은 코를 말하며 사악한 마녀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매부리코와 히오진코는 가운데가 튀어나 있고 코뼈가 넓으며 코 가운데 부분과 코끝이 휘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은 제거하고 코뼈를 안으로 좁혀주며 휘어진 부분을 교정하고 코끝은 전방으로 돌출시키면서 상방으로 회전하여 교정합니다. A1 성형외과에서는 매부리코 교정을 시서로 하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운데 혹 부분은 내려가고 코끝은 반대로 올라가야 아름다운 코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부리코에는 진짜 매부리코와 가짜 매부리코가 있습니다. 가짜 매부리코를 진짜 매부리코로 알고 수술하게 되면 콧대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잘 구별해서 올바른 수술 계획을 가지고 해야 아름다운 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태쿤 원장님과 함께 매부리코와 휘어진 코, 그리고 진짜 매부리코와 가짜 매부리코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